하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 북한 정치 변화와 경제 체제 볼게요. 북한 독재 정권의 수립 볼게요. 김일성 독재 체제 확립 볼게요. 북한은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곳곳에 동상 기념비를 세웠어요. 김일성의 생가인 망경대를 성스러운 장소로 지정했어요. 그죠? 6.25 전쟁 이후 반대 세력을 제거합니다. 60년대 중국과 그죠? 소련의 이념 분쟁, 그죠? 북한의 독자 노선 추구, 주체 사상 체계화 볼게요. 주체 사상, 사상의 주체,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국방의 자위 등 자주적인 국가 운영을 강조한 북한의 통치 이념이 주체 사상. 그죠? 사상의 주체,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국방의 자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적인 국가 운영을 강조한 게 주체 사상이에요. 김일성이 우상화 1인, 김일성의 우상화와 1인 독재 체제를 뒷받침하는 유일 사상이에요. 주체 사상이, 그죠? 김일성을 우상화시키는데 1인 독재 체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유일 사상이라고 보시면 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했어요.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하고요. 국가 주석제를 도입합니다. 국가 주석제를 언제? 72년에 국가 주석에 김일성이 선출됩니다. 부자 세습 체제 확립. 70년대에 김정일이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그죠? 김일성 아들이죠. 이걸 주도합니다. 3대 혁명 소조 운동 볼까? 사상, 기술, 문화에서의 혁명 수행을 목적으로 시행했어요. 소조원들은 각급 기관과 생산 현장에 파견돼서 간부 기술자들에게 기술을 지도했어요. 사상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문화에서 혁명을 수행하려고 그죠? 각 곳에 그죠? 파견됐어요. 그래서 지도한 게 3대 혁명 소조 운동. 80년 공식 후계자, 아, 무슨 왕도 후계자 지정해갖고 걔가 권력을 이어받는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요즘에 한 거야. 그리고 94년 김일성 사망 후에 뭐예요? 최고 권력자가 돼요. 그 다음에 98년 국방위원장에 취직됩니다. 김정일은 아까 국가주석제라고 했잖아요. 주석직을 폐지했어요. 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북한 최고 직책으로 승격시켰어요. 선군 사상을 강조했어요. 누가? 김정일이. 선군 사상. 김정일이 내세운 통치 이념이에요. 군대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군대가. 그죠? 대단하죠? 자,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 그지?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합니다. 참, 대단한 나라죠. 무섭기도 하고. 그 젊은 애가 그걸 세습 받아갖고, 하나하나 죽이고 그 나이 든 사람들, 그지? 권력을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게 대단한 거야. 젊은 애가 정치하는 거 얼마나 나이 든 사람이 못마땅하겠냐? 그 정치 실세들 다 60, 70대인데, 그지? 가짱겠지, 그지? 근데 그거를 다 잠재우고 독재를 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북한의 경제 체제. 요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